저희도 감사합니다. 인정합니다. 정말 고맙다는 당사자들 듣고 싶고 또 격려하시고 듣고 싶었습니다. 우리가 흥창 동대우를과 함께 이루고 했던 여러 가지 목표들이 다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.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가 이번 평창 올림픽을 평화의 올림픽으로 만들겠다는 것이었습니다. 우선 북한의 올림픽 참가로 우리 한반도에 아주 부조됐던 긴장을 완화시키고 평창 올림픽을 안전한 올림픽으로 만드는 데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. 남북 간의 대화가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남북 관계가 승리되어 나가지 않을까 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. 우리 기자님들이 내가 그 올림픽을 현장 속에 또 내가 그 올림픽을 지겠다 라는 것을 두고두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올림픽을 많은 기대를 높은 것은 아니었지만 너무 많이 급한 것 같습니다. 지금 질문은 속당하게 하면 국물과 세수 있는 줄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. 아까 말씀드린 것으로